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Mm. 6시 53분입니다. 오늘 조식을 한번 일찍 먹어보자. 음식 따뜻할 때 먹어보자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진짜 졸리네요. 일어나야지. 오늘도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 수영장 뷰가 진짜 예뻐요. 오늘 잘 잤어? 응. 이렇게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 숙소 같아, 그렇지? 어. 우리 이렇게 있지? 어. 밥 먹으러 가는 거 거의 해외여행 하면서 처음이다, 그렇지? 이렇게 있지? 어. 어. 근데 이 시간에 가면 뜨끈한 음식 있는 거 맞지? 아니면 일어난 보람이 없는데. 보람은 있을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하루가 길잖아. 아, 밥 먹고 뭐 잘 거야? 진짜? 나 자전거 타고 나갈 건데. 자전거? 어디랑 좀 다른데? 진짜. 오. 우와, 맛있겠다. 오, 응. 예스. 저기 있네. 썰어 먹네. 제가 먹고 싶었던 쌀국수. 와, 맛있겠다. 여기 진짜 맛있겠다. 어디랑 좀 다른 건 벌써 느낌이 나는데. 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반만 먹을래? 쌀국수? 나 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 진짜? 오케이. 나 쌀국수 들고 올게. 대단한데. 와. 와, 진짜 국물이 다르다. 이래서 혼자 다 먹는다고 했구나. 맛있어서. 진짜. 국물 진짜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다. 뭔가 고수 듬뿍 넣는 거 아니야? 고수 있네. 고효진이. 아, 맞네. 고기. 맛있겠더라. 약간. 이러면 신날 때 진짜 웃긴 게. 와, 보통 오, 하잖아 사람들. 그러면 양이에요? 양이. 보통 뭐? 엄청 달달한 매운. 맛있네. 진짜 맛있다. 소스를 찍어 먹어야 맛있는. 아, 근데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왜? 우리 조식 먹으러 왔을 때 사람 없을 줄 알았어. 조식 많아서. 근데 여기 조식이 맛있네. 오, BTS. 신기하게 밤메빵이 진짜 맛있다, 나는. 나도 바게트보다 나 이게 더 맛있다. 나도 진짜 고수 있는데. 어, 나 고수 고수. 이걸 넣어 먹으면 맛있지. 저희는 고수파입니다. 이제 꼬르도 고수를 좋아하게 돼서 너무 좋아해요. 저 처음에 고수 먹고 웬 비누 맛 하면서 웩 했었거든요. 이제 적응한 것 같습니다. 고수가 너무 맛있어. 근데 엄청 배부르다. 벌써? 그럼 안 돼. 약간 서브웨이 빵인가봐. 베트남에, 그치? 이런 느낌 막 싸먹는 거? 어, 제가 원하는 대로 넣어먹고. 여기 서브웨이 못 갔지? 한국에 이삭 토스트가 있다면 베트남에 반미빵이 있다. 멜릭 토스트 진짜 맛있다. 어제 조식 대실패, 오늘 조식 대성공. 역시 실패 쓴맛을 봐야 뭐라고 하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의 어머니가 그럼 어제 그 조식이야? 무슨 말이지? 아, 실패 어머니면 성공의 어머니다? 여기 너무 맛있어서 클리어했어요. 와, 내가 더 많이 먹다니. 지금 꼬르는 한 가지 더 먹고 있어요. 대단. 내 스타일이다. 어, 맞아. 그거 오일 파스타 맛이야. 무슨 맛일까? 껍질 안 들어가. 이게 뭐지? 요거트 푸딩? 진짜 잘한 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맛있게 느껴질까? 지금 몇 접시째 먹는 거 보니까 맨날, 맨날 한국에서 아 우리 또 새로운 거 먹고 싶지 뭐 먹을까 맨날 그 얘기해서 진짜 그래서 지금 다 맛있나 봐 우리는. 근데 여기 진짜 유난히 맛있다. 와, 나 진짜 못 일어나야 됐었는데 일어나길 잘했다. 과연 이게 입에 들어갈까 했는데 다 들어간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 수영 먼저 할까? 아니 자전거. 그래. 달달하고 맛있다. 오픈했나 보다. 여기가 바로 수영장이에요. 아, excuse me. Good morning. Bike rental? Bike? You wanna rent a bike? Yeah. Thank you. 진짜오. Bye. 많이 타나 보다. 바로. 오, 바로 안에. 원 룸 넘버. 룸넘버 207. 오, 장대. Thank you. 이건 뭐지? 키. 키, 오케이, 오케이. 나간다. 오, 이제 이런 도로를 한번 달려볼까? 오. 와, 살벌하다, 다행. 오, 잠시만. 그린라이스는 뭐지? 몰라. 난 그냥 코코넛 커피. 나도 코코넛 커피. 여긴 55네. 코코넛 커피 2. 스몰로 먹자. 난 작은 사이즈 or big size. Small one, big one. 저기 저희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페. 오. Come on.
여보 빅사이즈, 나 스몰사이즈. 아직 여기는 바람을 필 수 있어서 이렇게 잽돌이가 있는 것 같아요. 콩카페 그렇게 유명하던데. 그죠? 나 이거 중독돼서 한국 가면 큰일이면 곤란한데. 진짜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가 선풍기가 양쪽에서 오니까 진짜 시원하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숙소 가자. 안 보여? 저 누나가 전화. 저거 들고 가야 돼. 가서 가려면. 뒤로 갈까? 여기 어제 다 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있어. 가자. 너무 시원하다. 여기가 이제 올드타운 입구 쪽 가는 길이에요. 와, 낮에는 한적하다. 진짜 호이안은 밤거리가 그렇게 예쁘니까 밤에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고, 낮에는 한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덥고. 지금 낮이라 보다 아침인데도 이렇게 더운데. 와. 예쁘다. 골목골목 그지? 구경하고 먹을 것도 많고. 와, 새소리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골목 들어오니까 조용할 수가. 밖에 도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들지 않는 골목길. 이렇게 고요할 수가. 와, 꽃 너무 예쁘다. 뭐, 꼬르는 길을 다 외운 것 같아요. 전 그냥 따라만 가는 중이거든요. 저 구글맵인데요? 아, 지금 구글맵 키고 가는 거예요? 네. 아, 어쩐지 너무 자유자재로 가길래. 오늘은 호이안도 주말인데, 주말이어서 그런가? 되게 한적하다. 평일이면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런 풍경일 텐데. 여긴 좀 노란색을 좋아하나? 빨간색이랑. 여기도 지금 저거 태우고 있다. 어제 그
하늘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뭐 그거? 아오 하이 굿모닝. 어제 마사지 했던 사장님이셨어. 어 사장님도 저거 태우고 계신다. 우리 기억하시네. 하긴 어제 마지막 손님이었으니까. 다 왔다. 피니쉬. 아 피니쉬 또 왔다. Yes. 아 오케이 땡큐. 해보고 타임. 오케이 땡큐. 가만. 야 가만. 어 거기 돌래. 와 진짜 시원해. 1시간에 체크아웃 시간까지 1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저희는 씻고 짐을 꾸리고 오늘 기청소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기청소 하고 나서 예약해놓은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가 여기서 그랩 타고 한 10분 15분 거리인데 거기가 내일이더라고요. 오늘은 숙박한 예약을 미리 해놓지 않아가지고 이따가 체크아웃하고 숙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야?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어, 엄청 쉬워. 할만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아. 응. 이렇게 돌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서 까. 이렇게 바로. 와, 안 되지. 단골의 힘. 대단한데? 와. 아, 망고스트 많이 잘했다. 망고스트는 진짜 차갑게 해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초코시네요. 말랑말랑 했다. 왜? 말랑말랑한 게 좋은데 지금 딱딱한 거 작은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심지어 깎아주지도 않고. 10만인데 8만 깠어. 어떤 건 부드러운데 저 딱딱한 것도 있네. 이거 먹어. 난 다 먹었어. 당했네. 왜 안에서 상했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